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최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 시간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대변혁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어디 가서도 발설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만 가슴에 품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 여러분, 혹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분에게 꼭 님자를 붙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성령님을 자꾸 성령 성령 하는 분들 들어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자, 한번 서로 간에 자, 님자 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권사, 이 집사, 그리고 기분이 안 나쁜가 좋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만약 우리 찬양하는 우리 귀한 종에게 님자를 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성령님께 님자를 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못하지 아니한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을 성령 성령 하는 우리 어깨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말하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은 물체를 얘기합니다. 자, 앞에 마이크가 빈 마이크가 두 개가 있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이 1대 보혜사란 얘기고 성령 하나님이 2대 보혜사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보혜사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함축돼서 얘기할 때는 성령 하나님, 이 함축된 단어라면 성령님. 여러분 꼭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서 님자를 붙이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언어 훈련, 행동 훈련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그분이 늘 읽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은
고람되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한다는 신전의식, 면전의식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성의 길을 걸어갈수록 여러분 사람 없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고 염두에 두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면전의식, 신전의식, 고람되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런 신전의식 속에서, 면전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 오해도 많이 받아요. 한때는 성령님이 글을 주시니까 은사받은 분들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이 역사에서 저런다는 등. 사랑 여러분, 제게만 있는 유일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치고 이 책은 제2 성경이라 얘기할 수 있다고 혹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또 2단 3단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 66권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잡혀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참된 종이란 어떤 분들이 참된 종인지 한번 제가 참된 종의 12가지 열매 성령님이 쭉 주셔서 적었습니다. 참된 종의 12가지 열매. 참된 종은 강단에서보다 평상시의 삶이 아름답다. 참된 종은 성도들 위에 군림보다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참된 종은 언제나 화려한 말보다 겸손과 희생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참된 종은 자신을 포장한 의인의 모습보다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한다. 참된 종은 남을 희생시키는 모습보다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려 한다. 참된 종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한다. 참된 종은 자신의 유익보다 언제나 주님의 뜻과 영광에 둔다. 참된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 참된 종은 가르치려는 스승된 마음보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된 마음이 많다. 참된 종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절대 중상하여 물고 뜯지 않는다. 참된 종은 자신보다 언제나 주님만 자랑하고 드러낸다. 참된 종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길보다 소박하고 낮아짐의 길을 좋아한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참된 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내게서 주님을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위하여, 접경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태우는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목사의 길을 못 걸 것 같구나. 더 이상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너무 저를 누르는 말씀이기에 말씀을 받을 때는 내일부터 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다가 주님의 영광만 가리다가 주님의 얼굴에 욕만 안겨드리다가 부끄러운 종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주님과 아버지만 높이셨어요.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주님만 높이지 아버지와 성령님은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보더라도 아버지를 향한 찬양은 별로 없고 성령님을 향한 찬양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찬양은 있어도 대부분의 찬양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보낸 분이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살리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평가가 낮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린 걸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 그 아버지의 그때까지 성령님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그 뒤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도한 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다니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시나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뒤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역을 하고 마귀 눌린 모든 자를 고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누가 옆에서 도운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옆에서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기뻐하실 때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랑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주님이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사역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붕대기를 원합니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기름부심과
폭발적인 역사심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런 것, 정확한 현 주소는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이름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름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변화가 온전히 안 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로 변화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름 베드로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위대한 종이 탄생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70년대 80년대처럼 성령의 불길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역사의 불길이, 변화의 불길이 여러분 우리 한국 강산을 뒤덮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 전역을 들끓었던 기도원, 하늘상 기도원에서 비종규 목사님 한창 젊었을 때 그 하늘산 나무 숲에 수많은 인파, 3만 명, 4만 명 인파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 정도 같건 안 돼.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보기만 해도 은혜의 불이 붙고, 보기만 해도 능력의 불이 붙고, 보기만 해도 기적의 불이 붙을 것 같아. 머리에서 발까지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다시 꺼졌는데 무슨 다시 70년 80년 그 풍이 올 수 있습니까? 다시 불이 붙어야 돼. 다시 불이 붙어야 돼. 안디옥교회에서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우리처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도할 때 전에는 이 강대상 앞에 서로 앞다투어 나와서, 왜 이 강대상 앞에는 금자리라고 그래서 저도 20대 때 강대상 밑에 강대상을 부여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었다면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추억으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능력은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팠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사다람의 삽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죽어가도 내게는 아버지입니다. 내게는 주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일사각고예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응답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절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종 죽어도 좋사오니, 이종 병에 걸려 죽어도 좋사오니, 억울하게 심장이 답답해서 화병에 걸려도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의 사명의 길 마치고 주님 품에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죄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런 일사가고의 기도가 다시 재현돼야 돼요. 입이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여러분 관념적이에요. 생각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전도 방법을 망보색해요.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나가면 돼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머리 생각이 많아졌어요. 방법론을 추구하고 모여서 인간의 머리를 짜내고. 여러분 내가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천명 5천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추구하지 말고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지금 다시 모시자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여줬어요. 사다리 메사미 들고 용광 앞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실제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이론이 아니라, 멋있는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딸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가 그런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씨, 말씀의 불씨, 사랑의 불씨, 겸손의 불씨, 섬김의 불씨. 여러분 질러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빌보스 1장 19절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바울이 고백했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만난 뒤에 눈을 감으면 노트에다가 성령님이 글을 원고를 작성해 주시고 또 성령님 모시고 임재 속에 있으면 설교가 15분 정도 쫙 지나가고 지금은 성령님 모시면 성경이 그냥 해석이 되고 입을 열면 말씀이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고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매사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찬송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차에 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밥을 먹으면서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만사 24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 인도 속에서 살리고 노력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겸손이더라고요. 모든 영광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비결 중에 비결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길을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안내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다 봉사. 자랑위원 다 봉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부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조윤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번에 모든 삶의 이 입의 언어가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분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교회에 놀라운 풍성장을 이뤘다고 그러죠. 사랑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백날 첫날 얘기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을 두들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버지는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백날 뛰어도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주님이 부인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라.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1대 보이사 2대 보이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마디를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박영 목사님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해답이 안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강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풍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위기 속에서, 파도 속에서, 또 때로는 박해 속에서, 억울한 소리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부흥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면서 막 동성기도,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쭉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해답이니까. 사랑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반 알지 못하라 그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야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누구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이 다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셉조차도 성령님과 연결돼서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랑 여러분, 요셉만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도 성령님의 사람이 벌써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귀한 성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확대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여러분 교회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 존재 가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제2의 사다름의 사베누구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벌써 자기를 못 박아버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만드십시오. 그리야 아름답습니다. 그리야 위대합니다. 그리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존재가 발견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제2의 주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